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. 빅파마 로테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. 다른 빅텍에서 그 스몰캡 쪽으로 가고 있듯이 빅파마도 지난 7월 동안에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, 내년서부터는 그 IRA라고 합니다. Inflation Reduction Act가 킥인 하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데요.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이나 존슨 앤 존슨 같은 제약회사의 주식은 뛰었고, 일라이 릴리와 그 다음에 노보 노르디스크의 주식은 한달 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. 다른 빅파마에서 그 다른 약들도 나오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은,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그 연방정부에서 10가지 메디케어에 들어가는 비싼 약들을 그 프라이스를 네고시에이트하고 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정부에서는 그 얼마 전에 9월 초 정도가 되면은 그 파이널 그 넘버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FB도 한달 정도에는 많이 뛰었죠. 한 6개월 정도를 봐도 조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브리스톨 마이어 6개월은 끝에 가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, 그 다음에 한달 만에도 그저 꽁지에 있었던 주식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노버 노르디스크는 한달 만에 July에 많이 거의 한10% 정도 떨어졌고, 일라이 릴리도 계속 무섭게 올라가다가 우상향으로 가다가 이번 달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로테이션이 되고 있지 않을까. 오젠픽이 금연에 도움이 된다. 담배를 끊는 거나 아니면 그 인터벤션이 적게 필요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오젠픽과 그다음에 웨이트러스 메디케이션이 앞으로 다른 또 인디케이션에 살이 빠지기 때문에 다른 메라발릭이나 어지나 어딕션 쪽으로 이븐 파킨슨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